간밤에 쌌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2분기에 테슬라 판매 차량 44만 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의 판매 대수가 전분기 대비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판매 대수는 늘었지만 되려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만 놓고 봤을 때는 2분기의 판매량은 15만 대를 넘어섰고요. 글로벌 전체를 놓고 집계했을 때는 44만 대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의 점유율이 지난 분기에는 16%였지만 이번 분기는 오히려 13.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 있는 전기차 브랜드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테슬라의 점유율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BYD와 광저우 자동차 그룹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BYD가 테슬라의 점유율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북미 다음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고요. 지속적인 가격 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2.4%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미국이 강화한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날개를 달고 지속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의 발목을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잡은 건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 수출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한 규제를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이 미상무부에 이르면 내달 초부터 이제 정부 허가 없이는 저성능의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해 8월에 엔비디아의 GPU에 중국 수출 금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 GPU보다 성능이 30%나 낮은 중국 수출용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공급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출 금지 방안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된다면은 저성능의 GPU 또한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능의 칩 수출까지 막힌다면은 더 이상의 추가 대안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도 수출 통제로 IT 기업들의 손이 묶인 상태라면서 중국 시장을 빼앗긴다면 더는 답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엔비디아 장중에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입니다. 구글 지속적으로 광고 사업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죠. 유럽뿐만 아니라 이 미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최대 돈줄로 꼽히고 있는 광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업계 안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글 광고의 상당수가 현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온 건데요. 인터넷 데이터 분석 업체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구글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타사 사이트에 게재했던 1,000개가 넘는 브랜드의 동영상 광고 중에 무려 80%가 노출 방식과 크기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구글 측에서는 부정확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 위반 광고는 지속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구글의 광고 대행 사업과 관련돼서 투명성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우려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구매자들은 이를 놓고 환불 요청까지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디지털 광고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제대로 룰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압박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은 전장에서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 이슈인데요. 성장 호르몬 결핍 치료제 이번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호재입니다. 화이자 미국의 FD가 응라젠이라는 이 소아 환자의 성장 호르몬 결핍증 치료제를 이번에 승인을 해줬는데요. 매일 투여는 아니고 주 1회를 기준으로 투여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삼상에 성공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에 내약성이 양호하고 또
경쟁사인 소마트로핀과의 유사한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 8월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처방약으로 시판이 예정돼 있고 앞으로도 이 일본과 유럽 그리고 호주를 포함해서 40개 국가로 승인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